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까지 드렸었죠. 우리 위원장님, 정정식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죠.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자 최강욱 의원님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한번 보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들이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여기서 공식적인 발언을 얼마나 했었으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건의 방향을 주문하고 처리 방향을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여기 앉아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사건과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관여인 것인지 그렇게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저에 관한 거니까 저도 한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잠시만요.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한동훈 장관님 사실상 채널A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재판 중이죠. 그 재판의 핵심 당사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가까운 핵심 당사자 기소된 내용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우리 신상 발언을 최강욱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한동훈 장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어차피 네. 위원회에서의 이해충돌 결정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결정되면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지난번부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기소되고 재판된 당사자로서 어떤 뭐 법무부라든가 대법원의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께서 기소된 사건은 큰 틀로 두 개인데요. 조국전장을 관련한 이 관련한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 부장으로서 기소에 직접 관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받으시는 거고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그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